뭐? 내 연무라고? 시험 잘 보라고요. 이미 쳤다. 자신 없어요? 뿌린 대로 거두는 기다. 올해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나? 아버지는 뵀나? 그쪽은요? 아직 좀에 그렇다. 나도요. 난중에 같이 갈래? 어? 버스 온다. 이러다 늦게 집이다. 와 그러시는데요. 어? 뭐가?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. 아, 네가 수능을 본다니까. 근데 왜 사모님이? 몰라. 떨려 죽겠어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. 저는 마음 싹 비었습니다. 그래. 긴장하지 말고 모르면 찍어. 예, 3번으로. 그래, 3번. 3번 좋다. 아, 근데 우리 이제 뭐 하냐?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네. 그죠.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슴 한쪽이 허하더라고요. 어디 복수해 줄 사람 없을까요? 어디에나 진상들은 있는데 말이야. 억울한 사람들 의뢰를 받아볼까요? 아,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난다. 아, 나 진짜 그때 니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. 정혜 씨가 제일 이상했잖아요. 제가요? 같이 하시죠. 뭘? 복수요.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의 원수들에게 복수해주는 거예요. 복수 품앗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. 복수요? 품앗이? 농담 그만하세요, 정혜 씨. 부암동 복수자 소셜클럽 어때요? 나 진짜 그때 너네 사기꾼인 줄 알았다니까? 내가 홧 김에 여기 나오긴 했는데 나 아직 두 사람 잘 못 믿겠어.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같이 복수를 하자 그러질 않나. 이런 큰 돈을 덥석 주질 않나. 나한테 뭐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싶어. 사기꾼 아닌데. 저는 아니에요. 그쪽은 그래 보여요. 에휴, 그나저나 우리 수겸이는 시험을 잘 쳤을래나. 제대로 죽수 왔습니다. 수겸 학생 원래 공부 잘하잖아요. 아무리 저라도 복차클럽 활동 그렇게 매진했는데 별 수 없죠. 괜찮아, 괜찮아. 뭐 수능 망쳤다고 인생 망친 거 아니야. 우리 희경이 봐. 공부머리는 없어도 그냥 자기 할 일 딱 찾아가지고. 응? 노량진 들어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 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. 너도 하고 싶은 걸 찾아봐. 일단은 저도 속세랑 인연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겸 학생 어디 사내라도 들어가려고요? 복자클럽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. 재수하려면 기숙학원도 들어가야 되고. 우리 복수도 다 끝났는데 왜? 그래도 복자클럽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? 그럼. 우리 복자클럽이 좀 치명적이기는 하지. 마성의 복자클럽. 저도 사실 떠나려고요. 어디 가게?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려고요. 멋있어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돌아다녀 볼 생각이에요. 언니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떡하긴 뭘. 살던 대로 사는 거지. 저는 서연이랑 재미나게 살려고요.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고요. 그럼 우리 복자클럽 이제 진짜 끝인 건가?
휴업이죠. 복장클럽! 파이팅!